제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업자 등록증 뭐 내야 되는 그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하고서 서류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없이 지금 서류만 들어 지금 쟁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네, 저는 그 중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서류는 다 됐어요. 지금 뭐야 그 기본증명서, 네. 민감증명서 세 통, 네. 그다음에 그 문자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한 가지 중에 네. 항운송 자격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이거면 돼요? 어, 예, 그거 지금 이거 예, 부서에서 하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무슨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알고 그 인감 부장고지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신 거죠? 인감도 갖고 왔어. 도장까지는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계약을 하고 가시고요. 네. 내일 오전에 들려서 나머지 서류만 좀 주고 가시겠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괜찮고요. 네. 일단 지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이게 서류는 이제 이거고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일단 차부터 산 거거든요. 지난달에 새 차죠? 네. 1.2톤이에요? 네. 네. 갑자기 오늘 그 11시인가가 전화가 왔어요. 네. 차 내일 출고된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랴무랴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업자 등록증 뭐 내야 되는 그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네. 그동안 이제 전화하고서 서류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없이 지금 서류만 들어 지금 쟁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중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차는 어차피 뭐 내일 나오기로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바닥판하고 뭐 한다니까 뭐 하루 있을 있다가 네네. 들어오겠죠. 어차피 우리 진행하는 데 동안 보름 전후 걸리거든요. 네. 보름 전후 걸리니까 일단은 오늘 계약하고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 주시면 네. 저희가 안산 분이시잖아요. 네. 그 안산 시청에다가 접수하고 허가 받고까지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노란 넘버까지 다 나오게끔 해드리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만 네. 사업자 등록증은 맨 마지막 순서거든요. 아. 내가 예, 지금 차에다가 노란 넘버 붙여놓고 차에다 일단 붙여놓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선생님 다 끝내고 그렇죠, 채팅이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붙은 차를 갖고서 네. 그러니까 노란 넘버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서류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세무서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행시키면 꽤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 한번 계산해 주시겠어요? 네. 전체 금액은 이고요. 네. 들어가는 비용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비용 다 들어갔는데 하나 빠졌어요. 그건 보험료. 아, 보험료? 네. 보험료는 제가 따로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평균 한 200 전후 나와요. 처음 하시는데. 네.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니면 화물공제인가? 아니요, 영업용, 아니요, 화물공제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뭐 삼성 DB 이런 거 있죠. 일반? 네. 다이렉트는 안 돼요. 좀 설계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라, 네. 진행 과정에서 저희 쪽에 맡겨주셔도 돼요, 보험은. 그럼 저희가 비교원적 내가지고 안내해드리면 선생님 막, 괜찮은 데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지금 상담 받는데 아 근데 그냥 하자 그쪽에 비싸 뭐 싸봤자 뭐 얼마나 싸다고 사장님 죄송한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만 찾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 근데 이게 이 원래 사모님도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짜증나네 100만원 갖고 이게 무슨 뭐 왔다 갔다 뭐 기다리고 뭐 하고 제가 예. 저 문자로 자꾸 명함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요 예 아까 받아봤어요 아니 그건 제 대표님이고 아, 예. 내일 결정이 되시면 제가 문자 보내 오늘 저녁에 결정을 할 거예요 네 하시면은 일정을 예약을 다시 잡아주셔서 예. 다시 오세요 혹시 안 계시면 아니, 저희 여기 와서 네. 서류만 다 주고 사인 계약서 사인 계약서만 다 써면 되나? 아니 아니요 다시 설명 되셔야 돼. 네 다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당장 네. 안만 봐도 이거는 그
개인 중개인 그 괜히 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돈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절차가 깨끗하게 끝나야지 되는데 이거 괜히 하나 잘못. 저도 다른 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중간에 하나 끼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영업용 업무도 안전한 거 깨끗한 거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행정처분 걸려있던 거 넘어오고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이 했을 때. 그러니까요. 뭐, 세상에 뭐 부칠한 거 없지만 아무래도 좀 그러잖아요. 저희는 일단 뭐 회사도 오래됐고. 네. 네. 오래됐고. 문재인 회사는 오래 못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사원님이나 협의하셔가지고 예약 날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또 오전에 네.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가서 와이프 좀 잘 설득하고. 네네. 연락주세요. 네. 그 저희 지금 명함 보냈더니 그 마지막 6666번 네. 글로 연락주세요. 아 지금 보내주세요. 네네. 글로 연락주세요. 김상석. 네네. 네. 네. 아유. 괜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 아니.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